자, 이 경기의 승자가 이제는 위너스 결승전으로 갑니다. 이 두 명은 또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가 누굽니까? 예,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죠. 라이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 팀도 팀이지만 이영호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필적하는 이재동, 김태균 선수. 이 두 선수 얼마나 끌어오르겠어요? 이번 경기 이겨야 그 선수가 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동은 이미 지금 오늘 보여줬거든요. 개인 통산 그 프로리그 200승을 다 찍어주면서 보여줬습니다. 이재동 2승뿐만 아니라 200승까지 찍어줬고 이제 팀의 승리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200승뿐만이 아니라 포스트 시즌 4승 공동 1위까지 올라갔어요. 14승으로 만약에 여기서 승리를 한 번 더 거두게 된다, 포스트 시즌 공동이 아니라 단독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은 팬 여러분께서 뭐 이재동 양보하지 마라, 화승을 위해서 이겨달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이 담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동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황. 하지만 상대편 최고의 상대가 기다립니다. 이재동 이번 시즌 37승 찍고 그리고 위너스리그에서는 4위 20승 정도 찍으면서 뭐 중차를 활약을 했습니다. 최고의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선수들 하나하나 잡아줘야 되는 게 그 상황인데 지금 현재 프로리그 최고의 다승과 위너스리그 최고의 다승 바로 이 선수입니다. 네, 그럼요. 이 저그를 상대할 때 저 압도적인 포스 보십시오. 네, 21승 3패. 아, 네. 이거는 테란이 전성기 쪽에도 저그에게 저런 승률이 어려워요. 네,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을 프로토스로서 실현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놀랍고요. 또 이재동 선수와 만날 때 좀 여유있게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운영 위주의 경기를 하게 되면 대개 김태균 선수가 이깁니다. 오늘 역시도 상대방을 슬슬 도발해주면서 맞춤 운영식으로 경기하다 보면 그런 기본기 교전에서는 언제나 그랬듯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균의 대저전 재미없습니다. 압살하니까. 하지만 이재동은 다르거든요. 그런 강한 포스에도 불구하고 이재동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재동과 김태균의 경기가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과연 이 경기를 잡아내면서 한양대 그 결승 무대에서 자신의 팀의 그런 진가를 보여줄 선수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재동과 김태균의 경기 포트리스 서비스죠. 겠습니다. 마지막 세트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지동의 진형 3시입니다. 파란색. 자, 이어서 9시입니다. 김태경입니다. 야, 정말 이런 긴장감이 오랜만에 좀 강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명은 언제나 그렇듯 멋진 경기를 만들어줬었고 또 이재동 선수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마지막 또 결승까지 최종전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건 정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또 김태경 선수에게 그동안 졌던 빚을 최근에 갚긴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죠. 이런 경기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씻어내지 못한 이재동, 오늘은 이승석은 좀 씻어냈고 정명우의 한 풀었습니다. 이젠 김태경입니다. 그렇죠.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도 이재동 선수가 뭐 5대7로 뒤처지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김태경 선수에게 패배할 때 모습을 보면 운영을 가는 와중에 김태경 선수의 견제에 굉장히 많이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재동 선수가 마지막으로 김태경을 이길 때 모습도 그렇고 오늘 승리할 때 모습을 보면 상대가 뭔가 전력적인 수를 걸기 전에 견제가 오기 전에 이재동이 먼저 반응을 해서 경기를 끝내버리는, 혹은 상대방이 견제를 온다고 하더라도 맞불 작전으로 가서 상대방에게 보다 강력한 펀치를 날리면서 끝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네. 이재동의 공격, 김태경 상대는 어떤 공격을 펼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12시를 찍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3시 방향으로 이동 중인 김태경. 정말 뭐 기대되는 매치인 만큼 역시나 뭐 팬분들도 많죠. 네. 근데 또 이제 이런 경기에서 이제 이번 경기 이기는 선수가 마지막 주인공. 네,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또 김태경 선수는 또 풀업으로 안마당 견제, 멀티 견제를 최대한 해주게 되면 좋은 거고요. 네. 김태경 선수도 뭐 포스트 시즌에서 11승 11패. 네,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죠. 승률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김태경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성적인데 여기서 좀 승리를 따내면서 50%를 좀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규 시즌에는 김태경 선수가 굉장히 강하죠. 이건 뭐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 시즌에서의 그런 포스트가 좀 약해요.
예, 승률이 50%. 이런 특급 에이스들은 한 10번 나가면 한 7번 정도, 적어도 6번, 7번 정도는 이겨줘야 되는 그런 카드인데 네. 일단 이런 중요 무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보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상대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많이 등장했습니다만 근데 김태용 선수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저울링을 6개 정도 찍었습니다. 이재동 자, 캐논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용이 9시 자, 정확한 위치를 네, 어느 정도 저글링이 바로 달려가는 모습이죠 지금. 네. 네, 바로 9시로 뛰어가서 일단 예, 큰 피해 못 주더라도 일단 프로브라드 빨리 나오게 하고 뭐 약간 좀 겁주는 정도인데 뭐 언제나 그렇듯 이것은 뭐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프로게이머들 입장에서는 별로 아슬아슬하진 않아요. 여유 시간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예, 파고듭니다. 왼쪽 위에 빈날 위로 붙어서 예, 좌측으로 딱 붙어서 지금 돌아서 가겠다는 거고요. 네. 김태경 이거 돌아오는데요. 아래쪽에 캐논이 예, 프로브 한 개 정도 잡으면 딱 죽으면서 들어가면은 저글링 두 개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래도 또 위쪽 캐논까지 하나 있어서 들어가다 좀 겁이 나는지 앞마당에서의 네. 자원 채취만 좀 방해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진로 한 개만 나와도 저 4 저글링을 예, 몰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저 저글링은 앞으로 프로브에게 정찰도 계속 노출당하는 거고 또 그 프로브 잡으려고 저글링 생산하면 자원 낭비되는 거고요. 이게 결국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들어가야지 결국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병원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중립지역. 물론 이 미나를 네 덩이를 좀 압박하는 모습인데 지금 나온 프로브는 저 어차피 저거 못해요. 잘. 그렇죠. 그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만약에 그 프로브 한 개 정도 잡아주고 들어갔게 됐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전혀 한 개는 난입을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 프로브를 잡아주면과 동시에. 아래쪽 예, 본진의 캐논을 뭐 하나라도 설마 야 기다렸는데 본진 캐논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종이 세 개를 야 이게 조미스가 곧 있으면은 이제 김태형 선수의 질럿이 나오다 보니까 김태형 선수가 예. 잠깐 좀 방심한 틈에 이종 선수가 정리 세 개가 난입됐어요. 그렇죠. 뭐 그냥 배짱 플레이로 프로브 두 개 세워놓는 것도 자원 아깝다. 뭐 본진의 캐논 짓는 건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소극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김태형 선수는 이 저글링 세 개에 굳이 겁 먹어서 자신의 플레이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경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정찰하고 있는 김태형 선수의 프로브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이재동 선수는 예, 계속 채취하고 있는 프로브만 자꾸 움직여주면서 저글링이 스피드업 될 때까지 좀 예, 돌려주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이거 저글링 스피드업까지 되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프게 만들 수 있고요. 이게 저글링으로 끝까지 살리면서 예,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질러 두 개까지 충원됐습니다. 김태용 스타게이트 소환 중. 자, 게스트 계속 게스. 방해해주죠. 두 번째 방해, 두 번째 방해 끝내 닫지 못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방해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방해를 해주게 되면 다음 테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김태경의 다음 테크가요. 스타게이트 이후에 다음 테크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 원가스로 가스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일단 스피더까지 돼서 살려주는 모습 좋고요. 커세어 찍으면서 다른 테크트리를 빠르게 올리기에는 가스가 좀 부족함이 있는데 일단 앞마당 가스를 바로 채취하면서 오히려 그냥 뭐 압박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네요. 네. 저글링 스피드업이 됐고요. 참나요? 일단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병력을 돌립니다. 자 이제서야 아둔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좀 상당히 늦은 모습이죠 지금. 네, 김태경의 네. 생각보다도 약간 느리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지금은요. 일단 그래도 풀업으로 상대의 저그를 꾸준히 보고 있었던 건 뭐 괜찮고요. 일단 이재동 선수는 이 저글링으로 눈에 보이게 뭐 풀업을 잡아서 피해를 주기보다는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이 지역의 손을 보게 김태균 선수가 이 화면을 보게 만드는 것에 예, 주력을 해야 됩니다. 네. 프로브 끝내 잡혔습니다. 마지막 정보를 본진격이 전달합니다. 해처리 결정 이재동. 네, 그래도 레어에서 끝내나 잡네요. 레어에서 스파이어까지 확인한 예, 김태균 선수의 프로브 정찰은 정말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투캐논인데 일단 저글링을 좀 상대편 진영까지 보내는데 이재동. 예. 일단은 뭐 이것은 정찰 막기 정도. 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드론 보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했고 해처리도 다수를 건설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스컬지 몇 개 찍어주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무난한 장기전을 가도 크게 나쁠 게 없거든요. 네. 끝내 마지막 저글링을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김태용 역시 서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렇죠. 김태용 선수가 견제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 당장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스타게이트 이후의 테크가 좀 늦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김태형 선수가 이재동 선수의 움직임에 맞춰서 지금 캐논 건설하는 것도 그런 의미겠죠. 어느 정도 한 박자 수비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4질럿 원드라군. 예, 3큰 타이밍도 굉장히 좋습니다. 딱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하나씩 천천히 건설해주는 모습도 좀 인상적이고요. 네. 그래도 일단 이 타이밍에
성큰 완성되기 전에 혹은 성큰이 완성되더라도 예, 성큰 위치를 좀 벗어나서 한번 압박을 한다던가 일단은 최대한 적을 가난하게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 공인업 타이밍을 좀 노려서 좀 빈틈이 있으면 좀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김태현 선수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죠. 예, 어차피 자신이 뭐 테크가 그만큼 느렸기 때문에 예, 그냥 바로 빼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는 이재동이 초반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위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김태형도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겁줘야죠. 공일업 됐고 공일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발업 질럿이 일단 발업 스피드업은 됐거든요. 네, 일단 그냥 가나요? 아, 성큼 보고. 그 성큼하면 오른쪽 벽에 네. 조금 더 들어가서 드라곤으로 툭툭 건들면서 신경을 긁어주고 저글링을 다가오게 만들고 질럿으로 싸워주고요. 자, 공일업이 됐고요. 네, 이러면 이제 저글링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네. 뮤탈! 그렇죠. 약간 느린 이유가 있었네요. 네, 상대방의 그 스피드업 질럿의 맞춤이 이 뮤탈 스크로 이제 한번 끊어주는, 흐름을 끊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김태형 선수가 컷헤어를 모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만큼 저 컷헤어를 이재동 선수가 얼마만큼 잘 줄여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뭐 그래도 예, 뮤탈 뭐 안전하게 가면서 12시 멀티까지 하고 있고 이번 경기는 하이브 이후에 운영까지도 내다볼 수 있겠고요. 네. 예, 김태균 선수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컷헤어 관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보통은 예, 컷헤어 많이 잃으면서 센터 지역도 구경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김태균 선수의 그런 운영을 한번 SK에서는 믿어봐야겠네요. 네. 자, 다크한기 12시용을 하는데 미네랄 쪽에 지금 빈틈이 보이거든요. 아, 오른쪽에 빈틈이 좀 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잡고 빠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 좀 해줘야죠. 그렇죠. 여기 굉장히 신경 쓰게 만들게 되면은 이재동도 이쪽 뮤탈 컨트롤 집중할 수 없어요. 저 다크가 드론은 많이 잡아주지 못했지만 커세어가 스콘지를 잡아주는데 핵심 역할을 그렇죠. 했어요. 예, 네, 정말 12시 보다가 다크 하나가 겁나죠. 네. 성큰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스컬지가 잡힘으로써 뮤탈리스크는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이 타이밍에 한번 잡히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가는데요. 네, 뒤에서 스컬지 보세요. 뒤에서 오겠죠? 스컬지가 뒤에서 와야 됩니다. 빨리 와야 된다. 아직 스컬지 눈에 안 보인다. 그때는 12시에 네. 문제가 생겨요. 자, 와, 여러 가지 이제 스컬지 한 방 때문에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지상구 이재동 드론 피해 좀 많이 받겠는데요? 예, 성클도 못 지켜요. 성클 일단은 성클을 먼저 파괴하는데 두려워라 오는 김태경! 와, 김태경! 아, 저 뮤탈스크가 커세어를 상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질럿에게 무방비였어요. 오자키가 다크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타이밍을 예, 맞긴 막았습니다만 예, 그래도 적의 병행 역시 굉장히 많이 소진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도 이재동 선수가 예, 끝나고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김태형 선수의 커세어를 다 잡아줬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재미는 김태형이 좀 본 듯한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실이 그걸 따지자 보면은 이재동이 좀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도 지금 하나 더 가거든요. 다시 한번 예 드론을 보충하는 타이밍에 한 번 더 그렇죠. 이렇게 압박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위기 상황을 안전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성큰 깨지면 되겠죠. 성큰 이제 기다립니다. 일단은 뒤 돌아서 하나 더 깨고 위쪽에 대기. 질렀을 때 성큼만 예. 그리고 아칸! 지금 이 타이밍에 아칸한 게 보스는 이게 굉장하거든요. 막아도 피해가 누적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런데 김태훈 선수도 여기서 아칸까지 대동했기 때문에 확실한 타격을 줘야 돼요. 이 정도 드롭 피해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일단 그래도 김태훈 선수가 이 멀티도 계속 괴롭혀주면서 사실 11시 멀티를 예, 손쉽게 지금 가져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네. 게다가 안바당 지역의 아칸한기를 예, 질럿이 호위해주게 되면요 고작 해야 이 정도 병력인데 막기 위해서 좀 귀찮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김태경 선수가 경기를 더 잘 이끌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게 지금 이재동 선수의 미타를 상대로 김태경 선수가 얼마만큼 공중 커세어로 확보했는지가 중요해요. 예, 결국에는 11시 쪽은 선멀티이기 때문에 지상군이 가서 수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공중 커세어가 예, 공중 미탈스크 스콜지가 다수가 11시 쪽으로 공격을 가는 사이에 김태경의 커세어가 그걸 수비를 못해낸다 이러면은 정말 김태경은 난리 나는 거고요. 드론이 별로 없습니다. 드론이 해처리는 많은데 해처리 수에 비해서 멀티 수에 비해서 드론이 적고요. 지금부터 성큰을 예, 건설하면서 일단 김태경 선수에게는 시간을 예, 후반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예, 지금 기본적인 것들은 본인이 마련을 했습니다. 네. 상대편 진영 오버로도 밀어놓고 지금 스컬즈를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거든요.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그리고 질럿이 또 나갑니다. 이제 뮤탈 중앙지역에 위치해봤는데 아크로 하나인데도 못 붙어요. 계속 시간을 끌어주는 것이죠. 11시 쪽에 멀티를 이제 확보하고 있는 김태근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게이트웨이도 다수도 늘려줬고 이후에 뭐 드라곤까지 추가하는 그 시간을 벌겠다 혹은 뭐 하이템으로 사이언스톰을 하는 시간을 벌겠다. 예, 그런 생각이죠 김태경. 자, 공 2업 됐습니다. 예. 질럿 공 2업 질럿 일단 커세어까지 모였고요. 성큰 예, 두 개 일단
예. 어, 근데 여기서 그게 VIP죠. 우리죠. 커세어와 같이 싸워줘야죠. 커세어가 뮤탈리스크 상대하고 있을 때 들어가야죠. 어, 투박한 투박한. 네, 커세어 와야죠. 김태경 일단은 그냥 겁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굳이 병력을 무리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이러면서 하나의 가스멀티를 추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신의 그 드랍 있었네요. 김태경. 야, 저게 대박인데요, 진짜. 아, 12시. 그래도 여기에 드론이 나왔던 12시였군요. 예, 커세어가 악한 뒤에 숨어서 싸우게 되면 아 글쎄요, 이거를 고작 악한 한계인데 이 악한 한계 위험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 이건 방어되나요? 와, 피해 달리는 거 보세요. 이건 이렇게 피하나요? 아, 정말 많이 왔어요. 3개 다 넘어왔어요. 네. 오히려 사신같은 진정한 사신은 악한같은 모습 동엽 악한이 일단 너무 많이 그려졌고요. 네. 이제 커세어가 한두 개만 더 보이게 되면요 센터 지역을 그냥 자신의 것으로 배회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삼룡일 지역에 가스멀티의 넥서스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은 하이브도 못 갔고요. 네. 이거 난리 난 거예요. 그렇죠. 아, 약한 이 투기 하나도 불편했는데 아, 조금 전에 커세어 드립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야, 이전까지 이제 이재동 선수의 뮤탈스크가 어쨌든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닛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선 그 드랍을 통해서 악한으로 뮤탈스크를 다수로 줄여줬다는 게 아, 정말 김태형 선수는 이 커세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이제는 무리만 안 하면 되거든요. 무리하지 않고 그냥 병력 모아주고 업그레이드하고 예, 이후에 안정적인 드라군 캐리어가 아니죠. 예, 드라군 뭐 하이템플러 뭐 이런 식으로 병력하면 되고요. 네. 지금 저그가 얼마나 어렵냐면 센터 지역을 구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멀티를 하더라도 한시 멀티하면서 선멀티하고 지키고 이런 식으로 지키면서 해야지 지금 이미 센터에 갇혀진 프로토스의 병력을 히드라 러커로 덮쳐서 이긴다. 이건 무리가 있어요. 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12시에 일단 찔러를 준비를 합니다. 게다가 상대편 위치를 바꿔 위험한 지역 아닌가요? 일단 한번 두드려주는데 트리프트 꺾죠? 11시까지 도망가야죠. 캐논까지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뭐 공중 01업에서 일단 멈춘 커세어이기 때문에 다수의 스컬즈 뮤탈스크 상대로 커세어 단독으로만 아직까지는 싸우기에는 좀 약간 부담이고요. 아, 자, 지상병력 이동합니다. 이번엔 양이 많아요. 이런 게 좋은 거죠. 병력은 어차피 저걸로 뚫을 생각이 정말 1g의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냥 보여주죠. 던지죠. 네. 그 화면 보게 만들고 이런 첫특급 보수들 간의 경기에서는 그 화면 한번 보게 하는 그런 낭비조차도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거 좋습니다. 안 되죠. 이번에 좋죠. 이재동. 일단 공중 커세어는 잡아줘야지 뭐 이재동 선수가 그 이후에 뭐 역전하기 위해서 뭐 뮤탈리스크 다수를 한 번 더 생산한다든지 혹은 뭐 지상군을 드랍을 한다든지 할 때 좀 비교적 여유로울 텐데 커세어를 끝까지 못 줄여준다면은 이재동이 뭐 역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예.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방법은 그런 거죠. 오버로드를 그냥 홀드시켜 놔서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되어있지 않은 척하고요. 드랍 업그레이드까지 마친 다음에 센터에서 교전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든 11시 멀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일단 중간에 예. 나오는 방향과 일단 교전이 있었습니다. 옵저버는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 보이고 있고요. 아, 갑자기 하이템플러까지 합류했어요. 이거는 예, 그냥 뒤로 빼야죠.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김태경의 압승입니다. 아, 스톱남 안 되죠. 멈춰있으면 안 되죠. 여기 사르성 김태형 기다리고 있었죠? 센터에서 힘싸우면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아, 그냥 놓거든요. 이재동의 남녀 놓습니다. 이재동도 어쩔 수 없는 센터 쪽으로 진출이었는데 네. 김태형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캐논으로도 이 아시다리스크는 상대가 돼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도 불안한 쪽은 이재동 선수예요. 네. 자신의 잠을새가 너무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고장날까봐 겁이 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센터 나온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은 아 글쎄요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했나. 상대방의 옵저버가 없는 것을 뭐 최근까지 봤었기 때문에 한번 나가본 것 같은데 네. 과욕이었습니다. 공삼업 병력이 북진합니다. 여기 불안하거든요. 야, 안쪽에 저희들처럼 많이 따라졌거든요. 저 지금 드라군 숫자가 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추가 유닛들도 이만큼 또 쌓일 수가 있고 아 이거 하이템플러 끊어주고는 있습니다만 자신의 공중병인데 역시 좀 그 기운이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커세어는 커세어대로 드라군은 드라군대로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재동 선수는 어딜 가더라도 아, 너무나도 좀 안타깝게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병력 상황입니다. 자그마한 화면에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1시 쌩쌩에 돌아오고 김태경은 지금 6시 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저그보다도 저그보다도 확장력에서 먹성이 더 좋아요. 김태경 선수가요. 자, 서서히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왜 김태경인지 네. 저그를 만나면 압살하는지를 보여주시 김태경. 그 어떤 태양보다도 압도적인 예, 프로토스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옵저버라도 잡아주면서 러커를 한 번 정도 버틸 시간 주지 않네요. 주지 않습니다. 너무 많네요. 옵저버도 많고 위쪽에 서클이 거의 다 파괴됐고 러커 눈에 별로 안 뒤 아래쪽 올라오는 예. 김태경 병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야, 김태경 선수 승리를 이제는 스스로가 장담할 수 있는 상황 어깨 한번 풀어주는 것이 이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다시 한번 붙었죠. 아콜 생겼죠. 아, 아픕니다.
정말 이재동 선수 오늘 그런 작은 스컬지 한번 잃는 그 실수로 인해 주도권을 빼앗긴 것 아프네요. 야, 공중 일단 주도권 잡는 순간부터 김태균 굉장히 경기 파란이 풀어나갑니다. 경력 찍고 위로 불러주면 TJ 김태경! 아, 김태경 정말 대단하네요. 예, 네, 뭐, 아무리 뭐, 포스트 시즌 뭐, 승률 50%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할 때 딱 끝내버리니까, 역시 김태경이라는, 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힙백 미상 안 쓸 수가 없네요. 예, 네, 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택을 빼는 건, 미안하지만, 못하겠네요. 네, 뭐, 정령은 네. 넣고 다섯 글자를 네, 만들어야겠어요. 못 빼겠네요. 김태경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못그 빼겠네요. 네, 정말 그 다른 포스트 시즌과 비교해볼 때, 똑같은 유닛입니다. 근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크 한 기밖에 없더라도 그 한 기로 인해 상대방이 화면을 들고 한 12개 준비하고 그 사이에 커제어가 활약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을 듣지 해보면 이게 괜찮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쉽게 해냈고 이재동 선수는 오늘 등장했습니다. 200, 프로리그 최초의 200. 너무 멋진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벽을 넘고 있네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200승이라는 새로운 숫자를 열었습니다만 그 다음 한 단계 자신 어떻게 보면은 캐스파 랭킹 1위에서 첫 경기를 갖는 정명훈의 첫 번째 발자국을 무너뜨렸습니다만 자신의 200승 기후의 첫 번째 발자국은 김태훈은 무너짐을 당했어요. 그렇죠. 네, 확실히 뭐 오늘 뭐 이재동 선수가 정명훈 선수의 그 신기록 뭐 포스트 시즌 다승 신기록을 뭐 막아내면서 자신이 공동 1위로 올라섰는데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김태경이 또 막아내면서 아, 정말 오늘 뭐 이런저런 기록들도 많이 나오고 아주 풍성한 포스트 시즌이었습니다. 잠시나마 빅뱅 믹상에서 태기라는 글자를 안 쓴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김태경이네요. 예. 네. 포스트가 저에게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특히나 저처럼 오래 해온 사람들은 예, 포스트는 항상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보거든요. 염두에 두고요. 네, 그런데 김태경 선수는 이 함께한 게 정말 소중하게 다르고요. 네, 김태경이 다르면 몇 분째. 네. 자, 화승우즈. 아, 위너스 리그 내에서 2위까지 올라가는 성공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자, 고군분투하면서 이재동이 끝까지 한번 버텨는 봤습니다만 아, 앞서서 무너진 선수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일까요? 일단 이재동이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하나 그 김태훈까지 못 넘었어요. 그렇죠. 확실히 김태훈 선수의 견제가 꾸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도 이후에 운영하기가 정말 좀 까다로웠고 계속 견제를 막아내면서 자신도 뭐 해처리를 늘려가면서 이후에 펀치를 강력한 펀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센터에서 질럿이 서성이면서 드랍 갔던 것을 아 정말 이재동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찬이가 너무 어려웠던 그 김태경의 날카로운 비수가 제대로 들어갔던 경기였습니다. 한 경기지만 김태경의 진가가 나온 경기입니다. 예, 진짜 단 한 경기 나와서 한 경기 이겼을 뿐인데 한 번에 주인공 된 느낌이죠. 네. 예, 정말 그 풍성한 잔치상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마지막에 와서 결국 주인공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게 좀 이미지이기도 한데 김태경 선수 확실하게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승 수많은 승을 쌓았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쉬웠거든요. 드디어 근데 이번엔 나와서 확실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내가 김태형이니까 나와서 주인공은 내가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주인공이라는 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결승하기 전에 너무 오랫동안 경기를 안 하게 되면 손이 또 굳을 수도 있거든요. 현장 감각이. 네. 그런 점에서 일단 김태형에서 딱 감각은 살리고 팀의 분위기를 한층 더 업시키는 아주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감각 떨어지면 사실 효도로도 감각 떨어져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2패 생긴 이유 중에 하나도 뭐 현장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김태경 뭐 오래 안 쉬었습니다. 아, 준피오는 뭐 전반적인 그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아, 피오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최강의 또 분위기를 올리고 있는 이재동을 맞이해서 예. 굉장히 이런 좋은 플레이를 펼치는 데 성공하면서 예, 역시나 아, T1을 다음 단계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김태경 선수는 역시나 김태경 선수였었고요.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강한 팀 다 왔습니다. 예, 반면에 화승우즈는 오늘 경기는 지긴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숙제가 늘어났죠. 아직까지는 이재동, 앞으로도 이재동, 현재도, 이전에도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박준호 선수는 지금처럼만 자라나고요. 다른 선수, 특히나 프로토스의 이러한 약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 이런 확실한 문제를 과연 예, 5라운드, 6라운드 때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예, 광안리에서의 가능성을 그래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상태로는 부족해요. 네, 말씀하신 그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상용 감독이 오늘 백동준과 김태균 카드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무대에서의 경험을 인해서 그 두 선수가 잘하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건 당연히 한상용 감독이니까요. 그렇죠. 경기 시작하기 네. 전에도 뭐 출사표에서 어느 정도 그 밝혔듯이 예, 확실히 5, 6라운드 광안리를 위해서 엔트리를 어느 정도 프로토스 카드를 적극 쓰겠다 예, 이런 의도를 좀 많이 남겼었는데 예, 확실히 오늘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박준호라는 정말 팀 내 랭킹 2위 강력한 카드를
이 경기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최호선이라는 카드에게 패했다는 부분. 아, 이 부분이 화승 선수가 오늘 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호가 승리를 거뒀으면은 똑같은 엔트리로 다시 한번 경기를 치렀을지라도 도리어 화승 쪽으로 분위기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백동준도 분명히 분위기가 탔었을 거고 김태균 뭐 승리도 거뒀으니까. 근데 박준호가 무너진 거 어떻게 보면 최호선이 오늘은 지금 뭐 마무리를 김태용이 지으면서 김태용 쪽으로 빛이 많이 갔습니다만 최호선의 네. 활약이 진짜 굉장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네, 네 경기 중에 두 경기를 이겨서 뭐 승리도 50%를 했지만 결국 이 선수가 끼친 영향은 50% 이상이죠. 네. 네, 사실 오늘 정말 최고의 활약을 해준 거는 단연 최호선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뭐 팬들도 정말 많죠. 특히나 역시 1위답게 정명 선수는 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적 선수가 좀 자라나길 또 원하는 다시 한번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팬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최우선 선수에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우선 오늘 뭐 준피오 피오에서의 그 주인공은 사실상 거의 뭐 최우선이랑 다름없으니까요. 자 오늘 경기를 또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박용 감독 역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정명훈 김태경을 약간의 교차 출전시키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승석부터가 이제 어느 정도 스나이핑 카드로 오늘도 활용을 했던 측면에서 확실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네, 갔었고요. 승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용 감독의 그 인터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준호 선수를 이긴 뭐 최우선 선수가 굉장히 오늘 경기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해줬고 마지막에 태경이가 좀 연습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김태경이 마무리를 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뭐 일단은 전 그래도 개인적으로 거두절미하고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결승 무대에서 이제 케이트 로스터와 만나게 됐습니다. 케이트 로스터에게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는 케이트 로스터에게 선전포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네, 뭐 KT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면모로 갚아줄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최근에 KT 전력 보강 뭐 저그 라인도 했고 이영우, 김대엽, 뭐 김성대, 임정현 그 라인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조금 더 열심히 뭐 이영우만 부셔야겠다 그렇게 네. 생각 안 하고 네. 그 나머지 종족 다 만만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결승에 준비를 할 테니까 KT 단단하게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KT의 이준 감독이 화승보다 SK가 더 낫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인터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 뭐 항상 저희가 몇 번 패배를 겪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팀이 저그 라인이 좀 강하게 생각을 강력한 면이 없으니까 KT에서 자꾸 김대엽 토수전 붙이고 저그전 좀 연습 안 하고 태단전 좀 연습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저희 이번에 뭐 저그들 계속 살아나고 있고 더 강력한 모습을 결승전에 보여줄 테니까 예. 네. 네,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바라고. 그렇죠. 자, 이어서 이 김태균 선수. 지금 이승석과 정명훈 선수가 이재동 선수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마지막에 대장카드 추격했는데 천하의 김태균 선수라고 할지라도 이재동 선수가 나와서 긴장이 됐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네, 원래 제가 좀 앞쪽에 나가려고 돼 있었는데 좀 상황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좀 뒤쪽으로 배치됐는데 승석이나 명훈이나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아쉽게 지더라고요. 다 이길 수 있는 선수들인데 저도 뭐 7경기에 자신 있었기 때문에 출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캐트로스터와의 결승전 대결이 지금 펼쳐질 예정인데 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너스 리그나 KT한테나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번 결승전에서 꼭 KT를 꺾고 다시 1등 팀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결승전 경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PO 경기에서 바로 화승우주와 SK텔레콤 T1 경기를 펼쳤고 결국 T1의 마지막 경기를 장식한 김태용 선수와 코칭 스태프의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자신감 넘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결승전 무대 언제나 이 두 팀이 만나면 설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그 저희 박용욱 해설과 저 때부터 해서 정말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굉장한데요. 아름다운 사이예요. 네. 네. 그런데
아 진짜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더해졌더라고요. 점점 끈끈해지네요. 예, 점점 네. 끈끈하고 네. 정말 그 아름다운 사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또 양 팀 그 코칭 스태프 간의 서로 간의 심리 싸움, 서로 간의 그런 인터뷰 교전도 장난 아닙니다. 네. 이번에 아, 또 다음 주에 또 미디어데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보면은 와, 이 두 팀이 어떻게 싸울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e스포츠의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 두 팀의 코칭 스태프이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뭐 그쵸. 서로 간의 팬 여러분들은 몇몇 분들은 사실 뭐 약간 안 좋은 의미로 바라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현재 e스포츠의 분위기와 이 양 팀의 분위기, 스타크래프트 이 프로리그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좋게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주요 장면 볼까요? 지금은 일단 커세어로 이미 그 스컬지를 잡아내면서 그렇죠. 예, 저그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되게끔 만든 김태균 선수의 핵심의 다크하기 그리고 커세어. 네, 그건 2부의 상황입니다. 네,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 공격. 뭐 어느 정도 막았습니다. 이재동 역시 여러 가지 경우로도 좀 막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근데 나중을 위한 밭을 달아나 개간했거든요. 네, 그래도 깊이 박혀 있어 나무 두 개를 다 뽑아냈다 두 개. 네, 이재동 선수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면서 잘 막아줬어요. 왜냐면은 김태경의 커세어 다수라 다 줄어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11시 쪽에 해처리가 그 12시 쪽에 이제 스타팅 포인트 해처리가 펼쳐졌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제 드론이 어느 정도 절정 숫자가 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야 이거 이재동 선수가 위탈 스크롬 뭔가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이 드론을 보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석이잖아요. 한번 피해를 받았고 막았으니까 해처리 수에 맞게 드론을 보충하겠다. 그냥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가서 S를 누르고 D를 눌러서 드론을 한번 보충하죠. 근데 그 조금의 그 시간 어떻게 보면 그걸 생산하자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짧은 시간을 놓치진 않아요. 아, 그 팀, 그런 팀이 생기니까 지금 한번 가서 이것은 뻔하게 막히지만 상대방은 조금 더 가난해지기. 그리고 고작 해야 아칼 한 개 한 개씩 있는데 이 아칼 한 개를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서 11시 멀티는 보지도 못하게 하는 이 플레이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 플레이가 김태경의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김태경의 승리를 선사하면서 포트리스의 승리는 김태경이 됐습니다. 결국 아 이번 경기 역시 4점. 이번 연도는 화성원주가 팀을 한 번도 못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오늘 경기 때도 뭐 SK텔레콤 T1 지난 경기 때는 뭐 최호선 정명훈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경기 때는 최호선 이승석 김태경이라는 아주 그 단단한 4명의 라인업을 일단 갖춰진 상황이고 결승전에 또 T1이 또 어떤 조커 카드를 꺼내들지 그 부분도 상당히 또 관심이 가고요. 워낙 오늘 뭐 정명호 선수는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만 준표에서 활약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뭐 결승전 네. 경기에서도 뭐 정명호 선수의 활약 충분히 기대해볼 만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른 선수들의 이런 불타는 여러 가지 열정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T1과 KT 롤스의 경기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스트시즌 4대3으로 T1이 화성우주를 잡고 이제 결승전이 완성이 됐거든요. 네, 가장 또 강력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아 정말 많은 e스포츠를 사랑하시는 분들, 특정 팀을 응원하지 않고 어떤 선수라도 응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랬던 매치죠. 네, 정말 그 라이벌 팀들 간의 경기에서 어떤 팀이 이기더라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네. 팀이 일방적으로 이겨도 내용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맵도 순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됐거든요. 서로를 일단 불타오르게 하는 만큼 일단 1경기 맵 순서부터가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벤젠을 뽑아들었는데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사용되지 않았던 벤젠 제외 맵입니다. 제외 맵. 예. 아 제외. 제외 맵이 벤젠이 선택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맵. 제가 오랜만이라 네. 저는 저걸 뽑으면은 뭐 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못 들었기 때문에 예. 그건 줄 알았습니다만 아, 이제 다 나오니까 이제 제 맵이 이제 벤젠이었고요. 피해 능선이 또 선택이 됐습니다. 그럼 피해 능선이 1경기 맵으로 되는 건가요? 저 이제 현재 상황은 일단 뭐 피해 능선이 이제 선택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예. 벤젠 일단 제외가 됐고요. 피해 능선 선택 포트리스가 연달아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박용 감독의 마지막은 이카루스가 되겠네요. 네 순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오늘 경기 후반부에 쓰였던 맵들이 초반으로 많이 갔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아즈텍까지 선택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맵 라만차죠. 자, 결승전 무대로 빛낼 맵들이 하나하나 지금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의 제국입니다.
자, 묘한 표정을 짓는데요. 박영 감독 역시 선택된 맵에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승전에 사용될 맵 추첨 그 현장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아, 이제 제외되면 그 벤젠 맵을 보고 나머지 그 맵이 그 선수대로 이제 교차돼서 이제 선택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고, 그 맵들로 인해서 바로 이 결승전 무대가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바로 위너스리그 1011 시즌 결승전 경기는 4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6시 50분입니다.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펼쳐지는 경기, KT롤스와 SK텔레콤 T1 초대 가수 진아와 함께하는 최고의 무대가 펼쳐질 듯합니다. 예. 오늘 웃으시네요. 네. 표정이 좋으셨어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최고의 무대니까요. 게이트롤스와 T1의 경기. 예. 초대가수 진아와 함께하는 최고의 무대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스타 프로젝트 바로 마이 스타 리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셨다면 이제는 함께하는 스타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는 스타 리그뿐만 이제 함께하는 게 스타 리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귀환한 김정민 해설위원과 경기를 한번 쭉 좀 중계를 했는데, 끝으로 그 소감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옆에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뵌 분들하고 중계하니까 정말 기분 너무 좋았고요. 1경기 때는 사실 긴장이 좀 많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긴장감도 많이 사라지고 아, 정말 즐겁고 유쾌한, 또 선수들이 경기를 멋지게 또 마지막까지 가다 보니까 첫날 이렇게까지 많은 경기 할 줄 몰랐거든요. 참 즐겁고 좋습니다. 덕분에 그 온게임 넷은 지금 실시간 검색 순위 2위까지 올라갔고, 김정민 해설위원 역시 이제 5위 그 이상까지 한번 노려봤다는 그런 그 즐거운 소식까지 들렸고, 이제 방역 해설위원 같은 경우 이제 결승전 무대에서 이제 김정민 해설위원과 같이 조언하게 됐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네. 뭐 각오 하기보다는요. 각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네. 뭐 서로 뭐 중립적인 해설을 뭐 하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약간 사심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멋진 경기만 일단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승전 무대의 최고 올림입니다. T1과 KT의 경기, SK와 KT의 경기인데 네. 전 KT와 전 SK들의 경기와 아, 지금 소속의 묘한 느낌이 됐습니다. 뒤쪽에 네. 김정민 해서 뒤쪽에 T1 마크가 있을 거예요. 결승전 때는 됐겠네요.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네요. 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한양대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결승전 무대 역시 온게임 넷과 함께 시와 있습니다. 제가 해설에 김정민, 박용욱 두 분과 함께 꾸며 저는 캐스터 성수성이었습니다. 여러분 Release up.